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에스라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보통 얘기하기를 초막절 사경회라고 하는 사건인데요. 이 초막절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야, 말씀은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인가 보다. 말씀은 이렇게 들어야만 은혜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스라가 이 초막절 사경회를 열게 된 배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방 본문에 느헤미야 8장에 소개되어 있는 이 집회를, 이 부흥집회입니다. 부흥집회를 초막절 사경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일어난 유명한 부흥운동이에요. 민족의 대각성운동이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3대 부흥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 때 미스바 대성회라고 하는 그런 부흥회가 있습니다. 또 신약 시대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그런 부흥성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 한 군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느헤미야 8장에 소개되어 있는 이 초막절 대사경회.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3대 부흥회예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영적인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게 됐는지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부흥성회를 열게 된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부흥성회의 중심인물이라고 하는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로 마음에 결심했던 인물입니다. 어떤 인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연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준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리라 하고 마음에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온 거 하면 에스라 7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에스라 7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에스라의 결심입니다. 에스라의 결심. 어떤 결심을 할까요?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리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리라. 그 사이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그 율법을 준행하리라. 왜 그런 결심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깨달아 보건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이 나라가 망하는 비극을 경험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그런 고초를 당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천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므로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들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어졌고 그 결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에스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 해도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연구해야지. 내가 말씀을 준행해야지. 그리고 내가 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율례와 규례를 내가 가르쳐 주어야지 라고 마음에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뭐예요? 초막절 대사경회라고 하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아주 유명한 부흥성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결심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에게도 거룩한 결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가리라 하는 그 결심 말입니다. 내가 앞으로는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반드시 말씀을 읽으리라.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리라. 내가 앞으로는 1년에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해내고 반드시 전도하며 살아가리라. 뭔가 마음에 결심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심을 가져도 지키기가 쉽지 않은 판인데 결심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안 되겠지요. 에스라는 거룩한 결심을 품은 사람이었어요. 드디어 수문 앞 광장에서
초막절 사경회가 열립니다. 이 초막절 사경회가 열렸던, 이 부흥성회가 열렸던 장소가 어딘가 하면 수문 앞 광장이에요. 그들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성을 다시 재건한 거예요. 이 성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수문이라고 하는 문도 있었습니다. 그 수문 앞에 넓은 광장이 있었어요. 우리로 친다면은 저 여의도 광장 비슷하게 말입니다. 넓은 광장이 있어서 거기에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수문 앞 광장에서 모여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기 시작하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언제였는가 하면 7월달 유대인들이 농사를 다 끝내놓고 그리고 추수한 것을 저장해놓고 난 다음에 초막을 짓고 초막 안에 일주일을 기거하면서 옛날 광야시대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조상들을 인도했던 것을 기억하고 또 그 조상들이 고생했던 그 시절들을 갖다 회고하면서 지키는 절기. 무슨 절기입니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런 절기를 그들이 지키는데 이 절기 때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막절 사경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마음이 찔리며 얼마나 가슴이 불타오르며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그들이 성령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이 수문학 광장에서의 초막절 사경회가 여러분 이 성회가 에스라에 의해서 처음 기획되어졌으며 추진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에스라에게 성경책을 가져와서 이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가르쳐달라고 들려달라고 요청하면서부터 이 부흥성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느껴볼 수 있는 거예요. 아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정말로 말씀으로 돌아왔구나. 그들이 말씀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갈급해하는 그런 심령으로 돌아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 52일 동안 마음을 같이 해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마음을 같이 해서 성벽을 쌓았던 그들이 이제는 마음을 같이 해서 말씀을 듣기를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말씀을 듣고자 그들이 모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라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예?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가르쳐달라고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요청하면서부터 이 부흥성회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참 우리의 여러분 삶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논함에 있어서 우리는 재능 부분 또는 기술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자세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학습 세례받은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떤 자세로 어떻게 그 학습받고 세례받는데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습이 은혜받은 학습으로 그 세례받는 것이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받은 그 기억으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참 바른 자세로 그들이 말씀을 들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쨌든 이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어린이들까지 모두가 모인 거예요. 네? 책을 가져와 달라고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 앞에 나무 강단이 있어서 그 강단 위에 율법책을 펼쳐들고 소개된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그 유명한 이 초막절 대사경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십시오. 우리 부흥에 있습니다. 오십시오. 주일날 빠지지 말고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막 오십시오. 오십시오. 억지로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오게 된 경우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예? 마지못해서 와서 앉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모해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들이 요청함으로써 이 부흥성회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겠어요? 오늘 큰 두 번째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경회에 참석한 백성들의 뜨거운 반응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주된 내용들인데요. 사경회에 참석한 사람들, 이 부흥성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여러분 뜨거운 반응을 나타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전하고 해석해 줄 때 얼마나 뜨거운 반응을 나타내는지요. 예? 먼저 그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일금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 뭇 백성들이 말입니다. 율법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언제부터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그들은 말씀에 갈급한 심령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의 기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입을 열고 헐떡거렸대요. 그러면서 그는 또 이어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싶어서 새벽녘에 눈을 떴대요. 그는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그리 단지요. 송이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건강한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의 자세를 또 볼까요? 그들은 적극적이고 겸손한 태도로 말씀에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4절 5절을 읽어보십시다. 4절은 넘어가고 5,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5,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 에스라가 말입니다. 책을 턱 펼치는데 이 율법책을 갖다 이 나무 제단 위에서 턱 펼치는데 말입니다. 야, 백성들이 그 펼치는 순간에 누가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에스라가 미리 요청하기를 여러분 내가 책을 펴면은 전부 다 준비했다는 듯이 벌떡 일어서줘야 됩니다 하고 요청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펼치는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르신이 그 들어오시면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앉아서 노닥거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어르신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이게 지극히 정말 예의를 갖춘 사람들의 모습이죠. 어른이 들어왔는데 전혀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기미가 없으면요 그거는 잘 못 배운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어른이 들어와도 이렇게 일어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주의 중에 펼치니까 말입니다. 거기 앉아있던 백성들이 누가 뭐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일제히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말씀 앞에 경외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요. 늘 들고 다니니까 뭐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떨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이 벌떡 일어설 줄 아는 정말 그런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은요. 말씀을 전하는데 말입니다.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데 사람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이 막 반응을 보이는데 얼마나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아멘이 풍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말씀 들을 때 아멘 하고 찬양할 때 아멘 하고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얼굴을 땅바닥에 댔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 높으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범죄해왔던 그들 이제는 정신을 차린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어져서 그들이 머리를 갖다 땅바닥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지극히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끝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그저 신용되는데 끝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들은 다 울면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온가 하면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오늘은 성일이다,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이 참 성일인데, 이 기쁜 날인데 이날 우는 게 웬 말이냐, 울지 말라고 막 그들을 갖다 위로하고 위로할 만큼, 울음을 그치라고 독려할 만큼 그들이 눈물을 쏟아냅니다.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져서 아멘 아멘 고백할 뿐만 아니라 참 높으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기 자신들을 과거의 죄를 생각해보니 너무 부끄러워서 머리를 갖다 쳐박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들이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보니 말씀이 거울인 겁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해보니 너무나도 허물진 모습인 거예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인 거예요. 그동안 지었던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바벨론 포로주에서 돌아오게 하신 거 생각하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유는 정확히 설명 나와 있지 아니하지만은 그들의 눈에서 뜨거운 두 눈물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들이 엉엉거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는데 그때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그들을 달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오늘 근심하는 날이 아니니 울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을 다독거려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은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성일날은 기뻐할 날입니다. 축제의 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날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움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 때문에 때로는 가슴을 칠 줄 알고 우리의 죄 때문에 때로는 울면서 눈물을 쏟을 줄 아는 회개하고 자복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복이 뭡니까? 스스로의 자기의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법정적인 용어로 자백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갖다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있는 대로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들은 울면서 자복했어요. 울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오랜 세월 고초를 겪었던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없이 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고 말씀의 존귀함을 이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말씀 어떤 자세로 듣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꿀송이같이 달게끔 느껴질 만큼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말씀은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와 같은 것이에요. 말씀에 은혜되면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 여러분 영혼은 복받은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뜨겁게 반응을 나타내시면 여러분 영혼은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한 부흥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충만함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 삶에 복을 안 부어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들은 그들 삶에서 철저한 개혁을 단행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산상수훈을 들려주실 때 주옥과 같은 귀한 말씀들을 많이 들려주십니다. 그 많은 말씀을 들어도
행치 않는다고 한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무용지물이라는 그런 뜻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바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죠. 바로 어떤 자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한 자는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사상누각과 같이 그의 인생이 다 무너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랍니다. 비바람이 불어치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은 끄떡이 없답니다. 무너지지 않는답니다.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런 신앙의 집을 지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 데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데서 거기서 끝나서도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귀한 초막절 사경회에 참석해서 은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8장에서는 그들이 집회를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9장과 10장에서는, 9장에서는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10장에 들어가 보면요, 그들의 삶을 개혁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들의 삶을 개혁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까? 그들은 그동안 초막절을 잘 지키지 않았지만 초막절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또 느헤미야 9장 1, 2절에 봤더니 그들이 다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절규하고 절규하기를 선언합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에 보니까 그들의 딸들을 이방인들에게 며느리로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딸들을 갖다 자기들의 며느리로 삼지도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성수할 것을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11조를 반드시 그 소산물의 11조를 드릴 것을 또한 결단을 합니다. 이런 결단들이 여러분 10장에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쫙 나와 있는데요. 아, 이 사람들이 말씀을 그냥 듣고 끝치는 것이 아니었구나. 가슴만 잠깐 뜨끈뜨끈해졌다가 마는 그런 붕괴가 아니었구나. 이들이 그 성회를 통해서 그들의 삶 그 자체를 완전히 탈바꿈했구나. 완전히 새 출발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기도 한 귀로 흘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들은 말씀, 깨우친 말씀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제대로 지켜보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본받아서 이제부터는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라요. 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반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울며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여러분의 삶을 개혁해서 끊을 것은 끊고 절규할 것은 절규하고 그야말로 시작할 것은 새롭게 시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해드립니다.